윤희 씨, 오늘 방송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실 생각인가요? 네, 오늘은 저번에 태연문화 말미에서 말씀드린 환박사님과 같이 시사 이슈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실 연구자들을 모집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어떤 걸 공부하는지 뭐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대학 과정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그렇죠. 새로운 형태의 뭔가 이런 연구하는 이런 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까요? 그게 뭡니까? 라는 거죠, 그죠? 네. 우리 사회가 저출산 문제를 지금 겪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뭐 이런 상당히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궁금함이 있고 시사 이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황심서에서 다뤄보려고 할 때마다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저도 안타까운 게 예. 이제 저를 비롯한 패널들이 조금 더 수준 높은 질문, 조금 더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질문을 하거나 그런 대화가 오고 가면 좋을 텐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 충분히 접근하지 근데 못하는. 그게 사실은 그분들이 뭐 박사도 있고 뭐 상당한 이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문제로 나오지를 않으니까. 매년마다 뭐 대책 뭐 위원 어쩌고저쩌고 하고 박사들 노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아니 저 인간들이 지가 나름대로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전문가 맞아? 짝퉁 아니야? 왜냐면 우리 사회는 짝퉁이 전문가 행세하고 폼 잡는 게 너무 심하거든. 그래서 우리 사회 문제도 진짜 많아요. 뭐 대학 교육 같은 거, 교육을 받아서 어디에 써냐, 항상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른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뭐 장관이 된들 너를 보면 아니 저게 저 사람 진짜 문제가 뭔지 알고 있는 거야? 뭐 이런 항상 경험하잖아. 그럴 때 그거는 대학에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배운다고 해서 배워질 수 없는 거고, 어쩌면 진짜 나름대로 깨어있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진짜 뭔가를 배우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마치 게릴라 조직과 같은 연구 조직을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과연 이 문제의 핵심 이유는 뭘까?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잘 파악하고 미리 사전에 조금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누구나 막연히 생각하는 답이라는 게 아니라 진짜 답을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저출산이나 뭐 자살률이 높다든지 또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내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데 진짜 그런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잘 알아둘 수 있게 알아보려고 하고 그것이 공부하는 주제가 될수 있다면 그게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뭐 황심소에서도 방송을 한다고요? 방송을 할 수도 있고 보통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세미나하고 그러면 가장 먼저 듣는 소리가 저 사람들이 분명히 저 이슈를 내걸고 이야기는 하는데 전혀 연관이 된것 같지 않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거든. 그랬을 때 진짜 사람들이 궁금한 거 알고 싶은 거를 탐색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대학에서 하느냐 아니면 정부가 만든 연구소에서 하느냐 아니면 언론기관에서 그걸 잘 하느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디서 그거를 잘 해줄 것 같아요? 잘 하고 있지 않죠. 잘하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안 해요.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고 개개인들이 가장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때 항상 부닥치는 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 경우에 가장 중요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생각하는 방법이 잘 드러난 예가 혹시 닥터하우스라는 미드 본적 있어요? 거기에 닥터하우스는 의사인데 이제 이 사람이 하는 게 감별 진단. 정체를 알수 없는 이 고통에 시달리고 아픔에 있는 사람이 병원에 들어오면 이 환자의 병이 이렇게 아파하는 게 병이 뭔지를 진단하는 게 감별 진단이에요. 닥터하우스는 이제 그 감별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다른 의사들과는 아주 다른 방식의 사고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하고 같이 일하는 의사들 이제 밑에서 3명, 4명 정도 이제 마치 우리를 이야기하면 이 진단과 과장이고 밑에 이제 의사를 뽑는데 그 의사들한테 이제 환자가 들어오면 물어봐요. 이 환자는 무슨 병이지? 그러면 뭔것 같은데 B stupid, B idiot 이러면서 이제 그 밑에 일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기분 되게 나쁘지. 지도 똑똑한데.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문제를 네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네가 정답이라는 걸 가져가면 환자의 문제가 병이 뭔지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한두 가지 단서에 의해서 너가 착각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네가 말하는 그 병이라면 이 환자는 이러이러한 정세는 나타내지 않았을 거고 이미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것까지 볼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맞냐? 안 맞냐? 아니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를 또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 환자의 병을 찾아내야.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환자의 병이 뭔지를 알면 우리는 다 고쳤다. 왜? 그 병에 맞는 치료법을 하면 되니까. 근데 병이 정확히 뭔지를 알지 못하면 이역 써보고 저역 써보고 하다가 환자가 죽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교육을 시켜요. 직면을 해야 뭐더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본인이 좀더이 생각을 할줄 알고 좀더 자기가 직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기 시간과 에너지와 또 경제적인 부분을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싶다 할 때는 참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황심소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또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일반 대중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또 형태로도 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황상민 대학 이 개념으로 생각해서 다선생이 초당에서 했는데 뭐 황상민 대학 뭐꼭 공간이 필요하나 스타벅스에서 모여서 할 수도 있고 커피빈에서 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내 처지가 지금 마치 200년 전에 다산 선생이 강진의 유배를 당해가지고 이 진짜 참 있는 그 상황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산 선생하면 혹시 아세요? 오, 아시네요. 그분이 한 200년 전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 강진으로 유배를 갔어요. 그래서 책을 쓰셨잖아요. 아,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책을 썼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다산 선생이 혼자서 책을 쓸 수가 있지 않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산 선생이 이제 유배를 갔는데 처음엔 머물 때도 마땅찮아가지고 뭐이 강진에 가가지고 주막에서 머물고 온갖 좀 약간의 수모도 당하고 막 그런데 마치 그게 지금 나의 심정인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산 선생이 이제 이 초당을 이제 마련해가지고 거기에서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인근 지역과 멀리 경상도에서도 사람들이 다 보침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선생님, 저 자식을 좀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뭐 30살, 40살 되는 사람은 아, 다산 선생이 강진에 계신단다. 그럼 찾아가, 선생님,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구름같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럼 다산 선생은 그걸 다 받지는 못하고 일부 이제, 야, 너 그때는 재밌는 게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지 먹을 거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지가 밥 해먹고 본인이 알아서 치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한테 뭘 오늘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넌뭘 배우고 싶니? 제가 뭐가 좀 부족한데 그거를 한번 제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책을 가지고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이제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하면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다 선생이 이제 그러면 한 대여섯 명 이제 밑에 제자들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이 나라가 이참 피폐한데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앞으로 잘살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공부를 한다는 거는 책에 있는 중국의 원오왕 시절에 어떤 사람이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많은 자료들을 그 각각의 문제에 맞춰 가지고 정리하고 그걸 해주는 제자들이 있고, 선생님, 이 책에 쓰는 공무원들을 부패를 방지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또이 책에 쓰는 인간은 뭐 부패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선생님, 어느 말이 맞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들아, 그건 이런 거야. 이건 이렇게 된단다. 아, 그렇군요. 그래, 내가 이야기한 거잘 적었니? 예, 선생님, 적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모아가지고 밤에 이제 쫙 정리를 해서 공직자는 이런 생활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면 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연구인데, 예를 들면, 둘리 씨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아, 그거는 지금 이런 이슈가 있단다. 저출산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요즘 사람들 결혼하기 싫어서 애를 안 낳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왜 결혼하기 싫어요? 결혼하면 다 집도 장만해야 되고, 자식 낳고 키우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사람들이, 집 장만하고, 또 자식 교육하기 힘들면 자식을 안 낳는구나. 그런 거 아닌가요, 선생님? 그래. 너 부모님이 너를 낳을 때는 집 장만하고, 너 키우는 게 힘들지 않았구나. 그거는 아니네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힘들었는데, 그럼 그때는 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죠? 그렇지. 그때의 사람들은 심리는 어땠을까?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용이 쫙 정리가 되면 왜 웃어요? 아니요, 두 목소리 내시면서 연기하시는 게 너무 탁월해서 웃었어요. 아, 그래요? 정리를 해서 뭔가 길을 찾을 때 하나의 지침서로서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 또 어떤 비용이 들고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드냐? 뭐 대학원 과정도 뭐몇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이게 뭐 제도로서 정해졌다기보다는, 그럼 그 질문은, 그러면 다산 선생한테 찾아간 제자는 언제까지 제자가 됩니까? 그럼 거기에 다산 선생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본인이 정하는 거죠. 그래, 네가 있고 싶을 때로 있고 네가 갈 때는 가는 거지. 그리고 참여하는군요. 이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번 만나가지고 이런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하는 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참여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빈손으로 참여하거나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보고 그렇게 참여를 하는 거는 상당히 무성의한 거잖아요. 와가지고 뭐 말발로 말도 안 되듯이 지금 툴리 씨가 내한테 질문하듯 질문하면 내가 열받는 이 다산 선생이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공부나 뭔가 연구를 같이 한다고 그럴 때꼭 대학이나 대학원 이런 걸 연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건 노예들을 양육하는 거지, 실제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그 과정이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건 자기가 궁금함을 가지고 그 문제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약간 대학 과정처럼 이거를 이만큼 수료를 하면은 요만큼의 수료증이 나와서 이거를 내 이력서에 쓰고 이런 거를 찾는 분이라면은 맞지 않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이게 다 나중에 뭘로 이용을 하든 정약용 선생님이 이거를 배운 학생을 무슨 과거 시험 줄을 대주지 않았듯이 그냥 답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거에 투자할 시간과 어떤 여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렇죠. 지식 그럴 때 모임 같은 그 거.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어디 취직을 할수 있을까요?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산다고 할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까? 내가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는 깨어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나의 삶이 이루어질까? 매일매일 같이 좀비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뭔가를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알아가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더 느끼고, 아, 그러면 세상이 갑자기 환히 뛰는, 눈이 뜨인다라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이거는 그냥 대학원 1년 다니려면 학비를 1,000만 원 정도 줘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1년에 학비라고 생각하고,
내가 돈을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충분히 우리 사회에서 해결하거나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와 거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드신 분 있으면 여기에 참여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와서 내한테 답을 줄것 같은데 답은 안 주고 계속 생각을 하라니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분들 같으면 아니에요. 마치 내가 학위를 얻기만 하면, 내가 여기 취직하기만 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 분들한테는 이 연구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럼 황상민 대학을 나오면 가장 큰 메리트는 뭐예요? 적어도 황상민 정도 수준의 사고를 할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뭔가 생각하는 사람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몇 가지 활동들이 이미 한국 사회에 있긴 있었어요. 혹시 권명운이라고 하는 데 들어보셨어요? 서강대 교수님 어떤 분하고 이제 철학하시는 분하고 여러분들이 교수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뭐 마치 대학이 아닌 대학원 과정 같은 그런 과정을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어떤 기업가가 이제 몇백억을 후원을 해가지고 뭐 한옥을 멋있게 개조해가지고 마치 옛날 공부하는 폼 잡으면서 교수들마다 돌아가가지고 강의하면 그리고 그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뭐 안든 모르든 토론하고 뭐좀 색다른 경험을 했다. 조금 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또는 색다르게 생각하는 대학원 과정을 흉내내는 형태로 이제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대학원에서 해보는 것보다 훨씬 조금 다채롭게 경험을 할수 있으니. 근데 거기도 사실은 구체적인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확인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또는 뭐 미국이나 유럽의 자유롭게 지적인 뭐 향연을 벌리는 그런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는 조금 더 오랜 역사가 있는 이제 수유 공간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거기는 또 사실 마치 옛날 서당까지는 아니고 옛날 서원처럼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각자 와가지고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거 독서실과 대학의 중간 버전 좀 되는 그런 공간. 그래서 거기서 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고전을 읽는다든지 또그 책을 읽고 나서 서로 각자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써서 뭐또 책을 새롭게 만든다든지 그러면서 보통 대부분 사람들에서 공부라는 거는 너무너무 싫고 또 아무 맥락 없이 하는데 이제는 자기가 궁금한 거를 좀더 책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 아는 분들한테 물어가지고 알아나가는 공부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수유 공간 이래가지고 교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나만의 선비의 길을 가른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그런 활동을 했는데 근데 그분들은 다 이제 옛날 고전을 공부한다라는 초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시사적인 이슈나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바로 거기에 맞는 답이나 해법을 찾는 거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죠. 그런데 나는 왜 직접 우리가 직면한 문제와 시사 이슈를 직접 우리가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찾아? 사회과학이라는 것 자체는 그거를 제대로 할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대학에서 잘렸으니까 그런 걸 대학이 좋은 거는 매년 있으면 학교에 등록금 내고 그거를 혹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대학원생이 자동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할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내 스스로가 대학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황상민 대학. 근데 뽑을 수 있는 사람이 1년에 기껏 해봤자 네다섯 명 이상을 넘어가지 않을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일단 그분들을 인터뷰를 해보고 그 중에서 기본 조건 너가 1년에 1,000만 원을 낼수 있어야 된다. 1,000만 원 드려야 되나요? 아우 내한테 줄 필요는 없고요. 황상민 대학에 낼수 있어야 돼. 네? 그 정도의 돈이 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면 돈을 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둘 다요. 본인이 낸 돈을 본인이나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썼다는 이야기. 아, 회비처럼.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내가 거기서 월급을 안 가져가요. 내가 돈안 써요. 뭐 내한테 우리 같이 라면 먹는데 내만 빼고 지들끼리 사 먹고 그러진 않겠죠? 야,
박사님께서 돈을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자기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같이 그거를 사용하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다는 말씀이신 그쵸,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는 돈이 필요해요. 거예요. 그렇죠. 숨만 쉬어도 돈이 드는 세상이니까. 네. 어이구, 역시.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데에서는 이 사회에서 그걸 지원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게 연구를 할때 약간 조사를 해야 된다든지 데이터를 사야 된다든지 뭐 그런데 데이터는 사지는 않아요. 그래요? 왜? 대부분의 데이터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건 굳이 살 필요는 없고요. 조사는 따로 할 수도 있고, 앉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말라는 데도 이미 돈이 들잖아요. 이 공간을 빌리려도 돈이 들고, 그래서 하다못해 커피를 한잔 마셔도 돈이 들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좋은 공간에서 우리가 대화를 못 나눠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골방 같은 데 쓰여 이야기하면 골 때리는 생각이 나는데, 아주 가슴이 탁 트이는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면 가슴이 탁 트이는 생각이 나올 수도 있거든. 환경 최소한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 드는 돈이 최소한이 아니라 제대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어야지 쓸데없는 환경 탓을 안 하면서 제대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간다는 거예요. 최대로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건가요? 그 돈이 내 내비가 흐르거나 공부하는 데서 필요한 돈은 생활비, 적어도 내 혼자 먹고 사는 데는 아주 뭐 아주 풍족하다고 하지만은 그냥 차 없이 두벅두벅 다니면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을 수 있는 돈, 그리고 나머지 하루 종일 앉아 있던 자던 하는데 자면서 땀멍이 시달릴 때, 너 지금 자도 되는 거야? 어? 너 지금 그래서 공부는 자기 스스로에게 나름대로 사명감을 부여하고 해야지,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어느 정도 점수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거에 대한 탐색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분이 신청할지 알겠죠? 네. 정말 공부하실 마음이 있고, 꾸준하게 정말 자기 문제랑 사회 문제에 대해서 박사님이랑 깊게 연구하실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자기가 답을 찾기 힘들다고 느꼈을 때 사실은 혼자서 공부를 한 것보다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인 이슈 또내 삶의 이슈는 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이 같이 어울려질 때 소위 말하는 대중의 지혜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포기하거나 또는 절망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일에 동참하는 연구원을 모집하는 거예요. 네, 그럼 세상을 바꿀 해법을 같이 연구하실 분들은 셜록한 지메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인터뷰 일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황심소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심소가 여러분에게 삶의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나를 아는 과정을 함께하고 끝까지 사회와 권력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황심소 후원 계좌번호는 231 910 016 514 04 하나은행입니다. 팟빵 후원이 아닌 꼭 황심소 후원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황심소는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월, 수, 금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황심소의 모든 소식은 팟빵 공지와 광고, 네이버 카페 공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